사람은요,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의해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단어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세계관.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눈이지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이 아름답다, 세상이 더럽다, 세상이 깨끗하다, 세상이 추하다,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말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말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는 눈이라, 그렇게 첫 번째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어떤 구조적인 틀을 그 사람이 딱 가지고 있어요.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괜찮은 사람이다, 좀 지저분한 사람이다, 이 인식하는 방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안경을 이야기 많이 해요. 자, 내가 파란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파랗게 보이죠. 내가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빨갛게 보여요. 왜? 내가 빨간 안경 색을 끼고 있기 때문에, 파란색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파랗게 보이기도 하고 빨갛게 보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세계관이 어디서 형성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디서 형성되느냐, 간단하게 말하면요, 있는 그곳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세계관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 여러분이 살아온 그곳, 여러분이 살았던 그곳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세계관이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본 것,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들은 것,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경험한 것, 이것이 전부 다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서 가정에서 본 것, 여러분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미치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들은 것,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겠죠. 여러분이 개인이 살면서 경험한 것, 여러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전부 다 세계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 어린아이들도요, 세계관이 있어요. 우리하고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다르겠지만 이들만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존중해주고 이해를 해주어야 대화가 되는 거지, 나는 어려서 이야기가 안 되는구만 하고 잘라버리면 나도 역시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관을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그런 습관도 가져야 되죠. 그런가 하면 세계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불교를 믿는 사람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겠어요? 불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이슬람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그 사람은 무속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에 의해서 사람이 생각하고 세계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과 포인트를 잘 잡으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어릴 때부터 또는 어른이 된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알고 오늘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확립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느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느냐? 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느냐?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큰일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교회 다녀도 제대로 복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다. 불신자처럼 왜 삽니까? 교회 다니는데 왜 불신자처럼 살죠?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 삶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이 확실한 사람은요, 믿음의 삶을 삽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이 딱 확립된 사람은요, 쉽게 그렇게 불신자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세계관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확립 안 됐기 때문에? 성경적인 세계관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렸느냐? 성경적인 세계관, 이 애굽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을 뺑뺑이 돌린 거예요. 빨리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느냐, 축복을 받느냐, 고생을 하느냐, 은혜를 받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교회에 왔다 했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와서 너무 부러워요. 이 아이들이 많아서. 우리 교인들은요, 어른만 많아요. 근데 이 교회 오니까 왜 이래 아이들이 많아요?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해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완전히 확립되어져야 돼요. 제가 사실요, 어제 그 금요일날 보내준 설교 제목하고 어제 보내준 설교 제목이 달라요. 와서 딱 보니까요, 제가 제대로 인도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제가 가끔씩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요. 매일 인도받아야 되는데 매일 받는 것은 바람이고, 가끔씩 중요한 때 탁 그렇게 하나님 인도를 받는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이해해야 되겠죠.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이냐,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중요합니다, 평가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이 말은 우리가 모든 걸 인식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 기본적인 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의 틀이 성경이 되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평가하고 우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성경이다느냐. 성경대로 행동하는 것, 우리의 행동 기준이 무엇이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걸 여러분 딱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시키세요.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이냐? 성경의 관점에서, 성경의 안경으로, 그 말입니다,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지금 이 문제를 평가하고 성경대로 사는 것, 성경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전이 내린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자, 여러분이 문제가 왔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아니, 아주 기분 나쁜 일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 내 기분과 내
감정으로 이거 막 대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관점에서. 지금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죠? 이때 막 감정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성경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 문제를 평가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이라고요?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평가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평가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못해. 성경의 관점에서 공부 못하는 이유를 바라보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평가하고 성경대로 부모가 행동하는 것.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피우면 안 되지만 피웠다. 성경의 관점에서 외도를 바라보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평가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적 관점이에요.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서 볼 때 여러분에게 성경적 세계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 뭐 믿음의 고백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죠? 고백마저 불신앙이면 안 되죠. 근데 매사에 이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성경의 관점에서 교통사고를 바라보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평가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요, 체질이 돼야 돼요. 이게 내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 근데 왜 이걸 제가 강조하느냐 하면요, 성경적 세계관이 없으면요,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이것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성경적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늘 기도가 복주시옵소서, 복주시옵소서. 성경적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맨날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세계관의 문제다 이거예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진짜 여러분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예요. 이걸 바꾸어야 세계복음화의 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뭐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만들자, 갖추자, 오만 때만 소리 다 해도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예틀을 못 깨요. 빨리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예틀은 저절로 깨어져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리요, 막 전도를 이야기하고 선교를 이야기해도요,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계관이 틀리기 때문에. 가치관이 틀리거든요. 신앙관이 틀려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전도와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적 세계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입이 있으면 아멘 좀 해보소. 맞잖아요. 기본 틀이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정확한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틀렸는데 어떻게 올바른 기도를 하겠어요? 전도와 선교요, 하는 척만 하지 진짜 안 합니다. 왜? 이 구조가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한 청년이 제게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유튜브 상담 TV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몇 명 없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네라. 유튜브 검색에 들어가서 성경적 상담 TV가 나오면 제가 나와요. 구독도 누르고, 구독은 한 번만 누르세요. 또 볼 때마다 누르면 취소되고 또. 우리 전도 운동하시는 분들은 오직 복음밖에 모르기 때문에요. 할 줄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요. 지금 저한테 상담 이렇게 돌아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저한테 혼전 순결을 꼭 지켜야 합니까? 라는 메일을 보내왔어요. 자, 이것도 보세요. 세계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은 지킬 필요 없습니다. 뭐, 사랑하면, 좋아하면, 뭐,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뭐 조선시대도 아닌데 꼭 지켜야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죠. 이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애들은요, 예수 안 믿어도 지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일반적인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에요. 세계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성경적인 세계관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노예 안 되고 포로 안 되고 속국 안 된다. 오늘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가세요. 설교 시간이 좋으면 멍 때리고 있으면 큰 소리 하세요. 멍 때리고 있으면 반쯤 귀신 들린 것이다. 정신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 주제들이 무엇이냐. 저는 네 가지로 말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올바르게 기본적인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네 가지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동물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이 우주 모든 것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어떤 에너지가 갑자기 뭐 파생돼가지고 그런 헛소리 개소리 듣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가 우리는요, 타락.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따먹어버렸어요. 불신앙하고 죄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타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사람으로는 타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 독생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성경적 세계관의 주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이 핵심 주제를요 완전히 나의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이걸 또 강조하느냐? 성경적인 세계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요,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필연성을요 가질 수가 없어요. 핵심 주제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을 나의 세계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복음이라 해야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라 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마산에서 목회할 때요, 제가 목회하던 지역이 무당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당촌에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잖아요. 무당촌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약간 무식하게 생겨도 영 무식한 목사는 아닙니다. 오늘 같은 주제로 강의한다는 것 자체는 영 무식한 목사들은 오늘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못해요. 좀 고개를 끄덕거려 보세요. 비웃지 말고. 무당집에 와서 전도를 하는데요, 저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확인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당 앞에 가면 쩔쩔쩔쩔 맵니다. 딱 무릎 꿇고요. 무당이 반말해도요, 왜 반말하십니까? 말도 못해요. 이 무당의 기세에 눌려가지고요, 꼼짝을 못해요. 그 제가 딱 들어가면요, 무당의 눈가리가 흔들려요. 막 이렇게 입이 막 불안정되고요. 나는 그냥 복음 가지고 간 거예요. 나는 그냥 복음 전하고자 그 무당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기세 등등한 무당도요, 저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제가 딱 들어가면요,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무당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딱 들어가면 그대로 쓰러져 버려요. 왜 그렇겠어요? 내가 인상이 더러워서 그렇겠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걸 본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세계관이 확실해야, 그래서 그리스도라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제대로 착, 안착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흔들립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으면요, 늘 흔들려요. 별 것도 아는데 시험 들고, 인사 안 했다고 시험 들고요. 반갑게, 뭡니까? 아는 척 안 해줬다고 시험에 들고요. 좌우지간은요, 막, 시험의 종류는 만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막. 끝없어요.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잖아요.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뭐 시험에 듭니까? 수준 낮은 신앙이에요. 무슨 문제 때문에 왜 시험에 듭니까? 수준 낮은 신앙이에요. 성경적인 세계관이 확실하면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문제는 전부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에서 나오는 믿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경적 세계관을 만들 수 있겠느냐, 또는 갖출 수 있겠느냐. 자, 성경적 세계관이 중요했는데 중요하다고만 강조하고 가면 뭐 하겠어요? 어떻게 내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겠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막 인문학적으로 이야기하고 막 나는 그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이해는 할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복잡할 거 없어요.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일단 성경부터 읽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다면서 무슨 철학적으로, 뭐 구조적으로, 무슨 인문학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설명합니까?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부터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집니까? 성경을 늘 들고만 다녀. 요즘 교회는 들고 다니지도 않아. 교회 다 있으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 설교를 많이 듣지 말고 성경을 많이 읽어라. 난 항상 말합니다. 집에 조용한 시간에 성경부터 읽어라. 운전하고 갈 때 내 설교 들어라.
왜냐면 운전하고 갈 때는 책을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설교 강단 메시지를 들어라.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앉아서 성경 읽어라. 성경을 읽어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아니 다른 책들은요 막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봐요. 성경은요 띄엄띄엄 봅니다. 전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요. 이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잘 들었어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읽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러면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른다고. 그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매일 읽는 거예요. 하루 막 30장 읽고 그 다음날 쉬고 일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매일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밥 먹잖아. 근데 왜 매일 성경은 왜 안 읽어? 하나님의 자녀라며. 근데 왜 성경은 매일 안 읽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구조적으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확신을 말합니다. 이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성경 읽는 훈련을 시켜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 남은 자가 됩니다. 교회만 다녀가지고 남은 자가 안 돼요. 기적적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남은 자가 되기 힘들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보세요. 지가 돈 벌어보세요. 집 나갑니다. 엄마 말 듣겠어요? 아빠 말 듣겠어요? 지금도 안 듣는데.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이게 유대인의 교육을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성경 읽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중에서 성경 일동한 사람도 있어? 없지? 우리 교회 고등학교 2, 3학년 되면요. 2, 3학년만데도 성경 4독, 5독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요. 초등학생들요. 성경 일동은 기본으로 합니다. 우리 교회 초등학생들 성경 일동은 누가 시켜주느냐? 아동부 교사가 다 시켜줘요. 성경 일동을 시킨다니까요. 아동부 교사들이. 우리는 한 번 딱 교사 받으면요.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교사 절대 안 바뀝니다. 왜? 6년 동안 성경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요, 선생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전화로 성경 읽어주거든요. 아이가요, 그 시간을 기다려요. 기다린다니까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했으면 빨리 집에 돌아가죠. 왜? 선생님한테 전화 온다고. 그러면 부모가 돌아오잖아요. 읽고 난 데 이 아이가요, 엄마한테 물어봐요. 성경을. 엄마가 몰라. 엄마는 성경 안 읽으니까. 그래가지고 엄마도 지금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애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을 배워야 돼요. 아, 배우지 않고 어떻게 성경 읽습니까? 성경을 배워야, 성경을 읽고 배워야 비성경적인 사고를 버릴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배워야 뭡니까? 여러분들의 사고를 성경적인 사고로 바꿀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배워야, 아, 내가 지금 잘못 각인된 것이 이거구나. 내가 지금 잘못 뿌리 내려진 것이 이거구나. 지금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성경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성경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각인된 것 바꾸세요. 뿌리 내려진 거 바꿔야 됩니다. 체질 바꾸세요. 아무리 말해도요. 절대로 못 바꿉니다. 왠지 아세요?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지도 몰라.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어. 무엇이 잘못 뿌리에 내려져 있는 줄도 몰라. 그것이 자기 의인 줄 알아. 체질이 왜 나쁜지도 몰라. 왜? 기준이 없거든. 등대가 없거든. 그게 뭐가 되어야 되냐? 성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아, 내가 이거 잘못 알고 있었구나. 바꿔야 돼요. 성경 읽을 때, 아, 이것이 옳구나. 뿌리 내려야 돼요. 성경 읽을 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읽지 않으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하세요. 성경이 두꺼워요, 얇아요? 어, 이거 대답 잘해야 됩니다. 안 혼나려면. 성경이 두꺼워요, 얇아요? 성경은 따라서 하세요. 얇아요. 얇아요. 두꺼운 게 아니에요. 전집은 더 두꺼워요. 하루에 넉 장, 1년만 읽으면 일동하는데 왜 이게 두꺼워요?
나는 성경 두껍다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성경이 어렵다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안 읽었으면 어렵겠어요. 성경 읽으면 지루하다고요. 얼마나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성경 읽는데 지루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당연하게 하니까 내가 지금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적어도 성경적 세계관이 완성된 사람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느 정도 되어야 그 사람이 성경적 세계관대로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할 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평가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는 그 기준이 선택이 놓은다면 그 사람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내가 손해볼 일이 있더라도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평가하고 그 가르침대로 행동한다면 손해까지 감수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적 세계관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참 제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 왜 이 중요한 시간표에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저를 보내서 이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냐 말이에요.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본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곳에서 증거되어지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되느냐? 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겠느냐고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남은 자들이잖아요. 구별되고 남은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이 없이 어떻게 일어나 빛을 발하겠어요? 구별되고 남은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볼 줄 모르는데, 이 시험의 문제를 바라볼 줄 모르는데, 이 사건의 문제를 성경적인 눈에서 바라볼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일어나 빛을 발하겠냐고요. 안 눌리면 다행이지. 세 번째로는요,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부모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행동과 모든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세계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후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지금부터 크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답 안 하면 반쯤 귀신 들린 것으로. 자, 그렇게 취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평생 살고 싶습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부터 뭘 읽어라? 성경 읽어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평생 전하고 싶습니까? 네. 그렇다면 뭘 읽어야 돼요? 성경부터 읽으세요.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가고 싶습니까? 네. 그렇다면 뭐부터 읽어야 돼요? 성경부터 읽으세요. 진짜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 원하십니까? 네. 원하십니까? 성경 읽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다민족 복음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을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보내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종을 통해 주시는 음성을 전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 세계관, 세상적인 구조의 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벗겨내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